안녕하세요. 트루통신 윤기자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난 11일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에 정동원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정동원은 근황과 새해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리 있는 말솜씨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활동에 대해 중학교 3학년 재학하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며 새 앨범 활동과 콘서트 준비 등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라고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한 정동원. 그는 한창 바쁜 시기에 변성기가와 정말 힘든 활동을 했다라며 발성이나 스타일 모두 바꾸고 새로 배우며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은 전국 투어 음악회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서울, 대구, 부산, 수원 4개 지역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라며 일정을 언급, 음악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배울 학을 써서 음악회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소원으로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가수로서는 다양한 장르에서 정말 잘하는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간 정동원으로서는 키가 180 정도로 많이 컸으면 좋겠다라며 귀여운 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로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